광우병의 위험. 저지부시 행정부에서 엘사 무르나가 식품안전 담당 차관 보가 되자 자율 기준의 새로운 양상을 띄었다. 위험 기반 검사가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검사관을 검사 현장에서 없애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잘못된 미생물 검사에 기반했다. 무르나는 텍사스 대학교 식품안전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엘사 무르나는 약한 방사선 처리 식품의 기존 라벨링을 변화시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뺀 냉온 살균으로 바꾸려고 했다. 무르나가 차관보로 있는 동안에 그녀의 남편이 농무부 식품 영양지원국의 특별 영양 프로그램 부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정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관할 했으며 학교 급식용 육류의 방사선 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적 시민이 전국적인 운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한 결과 학교 급식용으로 방사선 처리 용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방사선 처리 식품을 라벨에 방사선 처리라는 단어를 계속 쓸수 있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농무부는 방사선 처리를 위한 기본 검사 시스템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요책으로 보았다. 부시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식품 안전 담당 레이몬드는 최신 탄력규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정밀 이해관 기준으로 회의를 했다. 의사인 레이몬드는 과거 네브래스카 주 최고의 책임자로 역임한 인물이다. 2006년 그는 위험 기반 검사를 식품 안전 검사국의 업무 방식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불렀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검사 성적이 좋은 공장에서 육류 검사관을 제거하고 검사 성적이 나쁜 공장에 검사관을 집중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재적인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육류 제품의 순위에 기반을 두었으며 박테리아를 파괴하기 위해서 화학요법과 방사선을 처리하고자 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었다. 그들이 사용하고자 계획한 살모넬라와 대장균 검사 기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 기록이 미국인이 소비하는 육류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들이 아니라 소형 공장들에서 얻어진 것이며 검사 이후에 소형 공장들을 통해서 다수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006년에 9월 농부 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살모넬라에 대한 검사 기록이 없는 사업장이 전국으로 865개소나 되었다. 농무부가 위험 기반 검사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가 자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농무부는 언론에 공장의 가상 검사 허용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다행히도 하원농업식품의약담당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데르러 의원이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녀는 이를 그전 추가 경정 예산법에 수정 항목을 추가해 농무부 감찰국이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 시스템 감사를 끝낼 때까지 식품안전검사국이 이 프로그램에 더 이상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2010년 감찰국은 6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감사했으며 보고했다. 하지만 부지 행정부가 공중보건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실패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광우병만 한 것이 없다. 광우병의 정식 명칭은 우회면양 뇌증으로 198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목장주들이 소가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무서운 병과 관련한 안전 문제에 농무부는 한 번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 아시아, 북미에서 발견되고 있는 광우병 때문에 100명 이상이 죽었으며 농민들은 예방 조치로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다. 몇몇 나라의 쇠고기 산업은 초토화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질병에 감염된 동물의 뇌척수 같은 신경 조직을 소가 먹고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시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식품 안전 스캔들에 직면했다.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병든 소의 고기가 학교 급식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었다. 정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쇠고기를 공급하던 캘리포니아 주 치노에 있는 한 육류 공장이 심하게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더우의 고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스캔들이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까닭은 이 회사가 부시 행정부 때 2004년, 2005년 농무부 원래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36개 주의 학교에 쇠고기를 공급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동물협회 조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중간 크기 도살장애에 참여했다. 그는 급성거경으로 소용하는 병들고 아픈 젖소가 그래서 검사 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었다. 노동자들이 기계차로 소들을 급식에 밀어붙이거나 민감한 부위를 전기가 흐르는 소형 소모령 막대로 찔러대는 장면이 담겨 있다. 동물보호협회 회장인 웨인 파셀은 그들이 원인 조사관이 젖소가 일어서서 도살 장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살자는 모든 단계에서 고문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미래에도 시의적절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려는 예고라도 하듯이 새 대통령이 대응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결국 오바마는 더우너 젖소의 고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옳다. 하지만 젖소가 들은 가금류 사육장의 깔집, 유구의 피식당에서 나온 가공식품, 음식물 찌꺼기를 먹도록 허용하는 등 광우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른 공영들은 금지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광우병 소가 계속 발견되는 캐나다 등으로부터 소 수입도 허용한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일관된 특징이다. 오바마는 대통령에 취임한 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1월 25일이 되어서야 농부부 의료 소속 엘리자베스 하겐을 식품 안전 검사국 담당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늑장 대응 때문에 반대 진영으로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헤드몬이 다시 돌아가서 마이클 테일러가 복귀했다. 약물에 절여 사는 동물들, 약물에 그것은 대접이었다. 전국만 헤드몬 인사에 달인 마이클 테일러가 식품의약국으로 복귀했다. 유엔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 담당 부국장으로 임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테일러가 정부 업계 학계 사이를 옮겨냈다고 온건하게 표현했다. 식품의약국은 1906년 순정식품의 약품법 통과로 만들어졌으며 먹거리 체계의 통합과 세계 전쟁에 따라서 업무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초성기의 순정식품의약품법이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식품에 전부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리콜이 시달리는 식품의약국. 오늘날 식품의약국은 대부분의 먹거리가 가공식품의 세계에서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식품 가공시설 대부분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식품의약국은 식품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6년 9월 14일 식품의약국은 악성 변종 유선균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자 비닐봉지에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시금치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 바이러스로 26개 주에서 205명 이상이 통증을 소반한 출혈성 질환에 시달렸으며 최소한 5명이 사망했다. 2007년에 3월에 반려동물 불량 사료 때문에 수천 마리 반려동물이 신장기능 장애로 죽었다. 5,300개 이상의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가 단백질 함량을 거짓으로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섞은 중국산 은밀 글루텐을 사용했다. 2008년 시작된 땅콩 제품이 대규모 살모넬라 감염으로 43개 주에서 630명 이상이 병에 걸렸으며 9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BCA 소유 식품 가공 공장 한 곳과 관련이 있다. 이 공장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275개 회사가 영향을 받았으며 거의 3,500개 이상 들어가는 제품을 리콜했다. 관련 회사 중에서 한 곳은 리콜을 거부하면서 식품의약국의 식품 안전 통제력 상식을 부각시켰다. 리콜. 2010년에도 초대형 리콜. 살모넬라의 오염들, 이런 것들. 사상 최대 규모의 달걀 리콜이 2010년에 일어났다. 단두개 시설에서 생산한 5억 개의 달걀을 9월에 리콜했다. 설치류에 의해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아이오와 주 달걀 농장들 때문에 거의 2,000명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거의 6만 명이 병에 걸렸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량의 식품 리콜이
자주 일어나자. 111대 의회에서 위기에 처한 식품의약국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떠올랐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식품의약국 안전 현대화법이 2010년 12월에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고, 11년 1월 4월에 이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과 관련한 악의적인 논쟁은 2009년에 시작이 되었다. 당시 하원에서 작성한 법안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쟁은 상원으로 옮겨갔다. 지난 과정 끝에 유선 법안이 2010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으며 하원 의원과 절충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가 등장했다. 상원에서 세금 관련 조항을 추가했는데 연방의원법에 따르면 하원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원이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상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상원에서 세금과 관련한 논쟁이 깊어지면서 이 법안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던 공화당 소속 오클라호마주 연방 상원의원 톰 코번이 그것을 없애지 않을 경우에 예산안 전신에 대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어깨는 서유단들과 커네티컷주 하원의원 로자 들로로처럼 공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 법안 지지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코번 상원의원은 의사지만은 공정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자주 취했다. 자기가 골리앗의 싸움은 사악했으며 업계의 계속된 거짓 정보 유포로 얼룩졌다. 거대 농산물 기업을 위한 로비 조직인 유나이티드 프레시는 대형 농산물 재배자에게도 농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농민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국이 처하는 상황의 심각성과 이 법을 둘러싼 여러 세력 간의 일와 어깨를 업으면서 그는 민주당 행정부가 소방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 법안이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법은 식품의약국에 강제 리콜 권한을 부여했으며 식품 가공 시설에 대한 검사 일정도 수립하도록 했다. 문제는 세부사항이다. 이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를 5년 동안 매년 두 번씩 늘리도록 하고 있다. 입법과 관련한 또 다른 큰 승리가 테스트 개정 법안이다. 이 개정 법안은 몬태나주 목장주인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이 발의했다. 항생제 위험, 불행히도 세 법안 세계화,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초래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식품의약국이 생우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규모 치즈 생산자를 급습하는데 자원과 인력을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요 원인이 산업화된 축산업에 있는 항생제의 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 8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칠면조 생산업체인 카길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오염된 육류 리콜을 선언했다. 이 박테리아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슈퍼버그이다. 설모넬라. 설사구토 형계증이 설모넬라 중독의 특징이다. 심한 경우 심각한 혈액 감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로렌스 박사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가금제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가 창립자이자 책임자인 존스 홉킨스 연구센터에는 항생제 내성에 따른 위험의 증가와 그가 글을 써온 연구원이 한 명이 있다. 살기 좋은 연구센터란 형평성 건강 지구의 자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교수들과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학제 집단이다. 로렌스의 활력과 에너지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사람을 연상시킨다고는 의사이자 항생제 내성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농식품 산업과 공장식 농장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살리기 좋은 미래센터장 이외에도 그는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 교수이자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다. 센터 직원들은 그가 다양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루는 일린로이 강 인근의 수백 헥타르를 오염시킨 다이슨의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클라호마주에 있다가 다음날은 HIV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기도 한다. 로렌스는 성직자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로렌스에게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일이라면 네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그의 좁은 시야에는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일이 성징에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의사를 택했고 정리해 아프리카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로렌스는 오랫동안의 빛나는 경력을 쌓았다. 하버드 대학 교육과 대학을 졸업한 뒤에 남미에서 열대의학 의사로 치료를 환자를 진료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최초의 다인종 1차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1974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1차 의료 부문 초대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록펠러 재단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공중보건 프로그램 책임자로 영입이 되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영입될 당시 로렌스는 지속가능한 동업적으로 전향되어 있었으며 산업화된 가축 생산이 미국을 괴롭히는 건강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축산업은 항생제를 엄청나게 오용하고 있다. 항생제의 거의 80%가 가축용이었다. 20세기에 특효약으로 떠오른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키는 위험은 일찍부터 인식되었다. 사료회사 공장식 농장은 일회약품과 화학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감독은 전혀 없다고 로렌스는 이야기를 한다. 메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감염 쪽으로 알려진 박테리아 감염 사례 때문에 현재 연간 1만 7천에서 1만 8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다. 이는 돼지와 다른 가축 생산에서의 저농도 항생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보수적인 미국 의사의 폐마저도 비치료용 항생제의 사용에 반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또 다른 의사 활동가 원린가는 농업무용증책연구소의 과학 먹거리 건강 담당 고위 장관이다. 메지실린 내성 항색 구균을 몇몇 농장과 소매업체의 용도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예전에 건강했던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유전 약품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한 종류의 포도상 구균 때문에 감염증을 앓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 같은 명망 있는 보건 관련 기관들은 성장 촉진을 위해서 가축 사료 첨가제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지휘하지 못해왔다. 월링가와 로렌스는 의학적으로 정리한 항생제를 가축에게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없애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기간 또한 항생제의 효력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2011년 9월 7일자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로서는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가 불충분하다. 이 편지는 계속해서 농무부가 항생제 효력 성실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힘은 약물 사용 승인을 담당하는 식품의약국에 있다. 식품의약국이 2003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에 승인한 항생제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도전의 측면에 있다. 2012년 3월 23일 식품의약국이 소송에 패하자 이 기관을 향한 압력이 커졌다. 연방방산의 식품의약국이 인간에게 중요한 독유의 항생제를 건강한 가축에게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1977년 작성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얼마 전에는 2012년 4월 6일 식품의약국은 항생제 세팔로스포린의 비치료용 이용을 대부분 금지했다. 다세대의 식품의약국은 항생제의 현명한 사용을 정리하기 위해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새로 발표했다. 식품의약국은 계속해서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생제를 위험하고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꺼리고 있다. 비서 동물건강협회는 제약업계의 동물약품 부문을 위해서 로비를 펼치는 사업단체다. 동물건강협회는 또 다른 위험한 사료 첨가제는 비소 사용을 장려하는 회사들도 대변하고 있다. 비소는 환경 속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대신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비서 기반 서류 증거물을 측면조사 대지선에서도 질병예방과 성경정리를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은 공중보건과 환경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훨씬 적다. 가금류 이런 데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비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 시간에 비서에 관한 연구들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그 대형식으로 식품 대변을 이렇게 말했다. 적고기 서류의 록사 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동물 건강 구물을 언젠가는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인수 발표부터 불가 이렇게 해서 록사손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록사손이라는 언급되었다. 2011년 10월 화이자의 록사손을 납품하는 중국 화학회사 릉여원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화이자의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지법원에 제기했다. 실제로 화이자가 동물 건강 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때이 약품을 다시 시판을 치는 소비자와 활동가들이 감시를 계속할 것이다. 식품의약품과 이 기관을 관장하는 정치인들은 육류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기적의 약품인 항생제의 효력까지도 기꺼이 희생시키고자 한다. 공정식 농장에서 비치료형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혹한 조치의 시행을 거부하는 식품의약국의 무모함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가진 슈퍼버그가 지금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 또한 위협한다.